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11살 대아라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꿈은 바로 한국의 여행입니다. 디자인과 낭만적인 문화? 네. 오로지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응모한 총 57개국 244명의 외국인들. 한국에 올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승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정말요? 정말요? 한국에서 만나요. 한국에서 만나요. 파이팅! 한국행 티켓을 거머쥔 3인방. 짧지만 강렬했던 그녀들의 한국 탐방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9월 인천공항, 네. 북적이는 입국장에 얼굴을 가장 먼저 비춘 건 지구 반대편에서 온 라헬입니다. 연이어 우리나라와 아주 친밀한 국가죠.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에서 온 엘리프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온 키스티나까지. 개성 만점 3인방은 한국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한국에 오면 가장 해보고 싶던 일. 뭐니 뭐니 해도 한류 열풍의 주역 아이돌의 실물 영접이었다는데요. 꼭두새벽부터 나와 신난 세 사람. 티에티 너무 예쁘지 않았습니까? 진짜 예뻤어요. 꿈에 그리던 아이돌들과 눈 맞춤했으니 이제 본 일정에 들어가야겠죠? KBS 오니까 어때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좋아하는 거라서 근데 신기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랄만한 한국어 실력으로 당당히 한국에 온 세 사람. 한국어 말하기 콘테스트 공동 우승을 축하합니다. 기분 좋게 수상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KBS 탐방에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BS 9시 뉴스 재원관입니다. KBS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을 제작 전송합니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다음 날 광장 시장을 찾은 세 사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궁금했다는데요. 맛이 어때요?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꼭 한국 여고생 삼총사 같네요. 오늘은 그야말로 먹방 로드. 다음 코스도 먹방입니다. 세 사람이 고대하던 또 다른 한국 음식은 바로 비빔밥.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해시태그 한국. 인증샷 남기기인데요. 이제 제대로 맛볼 차례죠. 한국 거리의 명물. 꿀타래 아저씨도 놀란 세 사람의 한국어 실력. 서울 구석구석 즐겁게 맛 탐방을 한 오늘 마지막 코스는 바로 명동의 밤거리 음식입니다. 어때요, 맛이? 좋아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딱딱해서 먹기가 좀 힘들어요. 이러자 맛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비 온다고 한국 탐방을 멈출 3인방이 아니죠. 비 오는 날 운치가 곱절이 되는 한옥을 찾았습니다. 한국 아씨처럼 곱게 머리도 땋고 한복까지 입은 세 사람. 영락없이 한국 사람이죠?
다소곳이 앉아서 다도 예절부터 다식 만드는 법까지 배우는데요. 이 정도면 조선시대로 보내도 손색이 없겠죠? 이번엔 훌쩍 시대를 초월해 개화기로 왔습니다. 예쁜 드레스들이 가득한 매장에서 그야말로 신이 났네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 예뻐요. 별로 안 이쁜데요? 지금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넘는 막내입니다. 네. 오늘 하루 타임머신을 탄 듯 한국의 옛 시대를 체험해 본 시간. 추억을 하나 더 새기고 갑니다. 어느덧 친자매처럼 친해진 세 사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더욱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세 사람의 우정을 담은 열쇠고리를 여기 한국에 남겨두고 갑니다. 저는 사실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정을 들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막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을지 진짜 궁금도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진짜 절친이 된 느낌을 들었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맞지? 응. 아유, 말을 못하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우리가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면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울지 마시고. 네. 아, 진짜. 다시 만나자. 이번 우승자 3인방은 꼭 다시 한국에서 만나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꼭 한번 오고 싶은 곳, 다시 만나고 싶은 한국.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더불어 한국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오는 10월 9일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한글날 특집 스페셜 데이 KBS 월드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청취 바랍니다.